네, 오늘의 시그널은 제1 기획입니다. 월드컵 특수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컵 경기장 보면은 거기 광고판을 쫙 써 있고 기자들 막 촬영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광고가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네. 그게 세계인들이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광고에 기획했어요. 거기 아마 판 하나에 들어가는 가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제1기획이라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장기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상영관까지 무너져버렸잖아요. 제1기획은 어쨌든 간에 더디긴 하지만 갖고 있으면 손해는 안 봤어요. 그렇죠? 이 98년도 이 IMF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냥 꾸준히 올랐고 2014년부터는 횡보를 하고 있으나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매년 배당을 4%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배당을 주면서 주가까지 오르는 거 찾기라는 진짜 사막에서 바늘 찾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네. 제1기획이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이유는 저렇게 배당을 꾸준히 주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뒤에 삼성그룹이 있기 때문이죠. 삼성그룹이 갤럭시 폰을 팔면 삼성전자가 TV를 팔면 그 광고는 다 제1기획이 수주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1기획도 변화를 맞이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1기획은 전통적으로 CF를 찍는 광고 기획사였어요. CF를 찍는 것에서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광고 형태가 엄청나게 변화를 했어요.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그냥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면서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를 하던가 막 이런 스타일로 바뀌다 보니까 제1기획도 디지털로 나가야 됐었고 TV랑 신문에서 뭐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으로 갔어야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은 거예요. 변신을 하지 못했다면 삼성그룹에 지금 굉장히 국한된 이 매출 구조가 오히려 약점으로 잡혔겠죠. 어떤 변화를 했느냐. 최근에 어떤 그 광고의 시장의 변화는 뭐냐면 이커머스. 아까 말한 대로 그거죠. 이커머스가 뭐냐면 거기서 일단 팔아서 바로 매출에 직결이 되는 거가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쏜 다음에 인지도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찾아오겠지. 이런 그냥 무대뽀죠. 그냥 미사일을 쏟아붓는 거예요. 어디 맞겠지. 그 어디 맞으면 재수 없게 안 맞으면 완전 확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꼭 그 사람이 살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앞에다가 요만한 광고표를 들이미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커머스나 리테일이나 프로모션 광고 예산 비중을 높이고 있고요. 광고주들이. 그다음에 이 그 광고 기획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온드미디어라는 개념이 커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체. 지금 이거를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현대카드예요. 얼마 전에도 현대카드에서 그 라이브러리 뭐 도서관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 모아놓고 거기서 뭐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 체험하면서 현대카드 발급을 권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뭐 현대카드 파세요. 되게 거부감 들잖아요, 사람이. 그게 아니라 현대카드가 만들어놓은 문화공간 플랫폼에 가서 마음대로 즐겨요. 식음료도 즐기고 공간도 즐기고 DJ가 해주는 음악도 즐기고 그러면서 현대카드의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현대카드를 사고 싶게 해요. 그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카드의 문화를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은 현대카드니까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성닷컴을 운영하고 있죠. 이걸 제1기획이 위탁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닷컴을 운영하면서 삼성닷컴을 운영을 만약에 다른 그 광고기획사의 위탁을 맡긴다. 그럼 아무래도 삼성그룹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거기다 녹여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온드앤미디어가 뜨고 있는데 온드미디어가 이거를 제1기획이 삼성닷컴을 운영하면서 축적하고 있다. 기술을. 그 다음에 EVR 스튜디오 요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콘솔 게임 VFX 사업 여기에 관련된 건데 5월 달에 여기다 17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1기획은 변신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제1기획은 삼성그룹을 담당한다면 현대차그룹은 이노션이 담당하고 있죠. 이노션그룹은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에 담당하고 있는 이노션이 여기에 뭐 대응을 잘 못했다는 그거를 뭐 지금 그거를 강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삼성그룹을 바탕에 둔 제1기획이 현대차그룹을 바탕으로 둔 이노션보다 유리한 면도 있고 그리고 변화의 흐름에도 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제1기획과 이노션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잖아요. 대기업이. 여기에서 차별화가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제1기획이 그런 변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 박스권이 2014년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무려 8년간의 박스권입니다. 이 8년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시키면
다시 한번 옛날 같은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4% 배당을 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 시대 뭐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4% 배당은 아직도 매력적인 것이고 배당을 주면서도 변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1기획 지속적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광고 예산의 확대에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좀 알아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장기간의 박스권 이거를 돌파를 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힘은 강합니다. 왜 강할까요? 그냥 상식적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년 이 부근에서 지금 이 가격으로는 27,000원 부근이죠. 매년 이 가격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쌓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뚫으려면은 1년간 쌓인 매물을 뚫을 때보다 8년간 쌓인 매물을 뚫을 때 훨씬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강한 장대 양봉이 뜨지 않으면 이 매물대를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강하게 많이 축적된. 우리 그거 똑같잖아요. 녹도 바로 닦으면 없어지는데 녹이 1, 2년 쓴 녹은 매직블록으로 닦아도 안 닦아져요. 그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거를 닦으려면 아예 파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3만 원대까지 진입이 가능하겠죠. 네. 지금 실적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변화의 움직임도 보여줬고 배당도 줄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강하게 돌파가 될 때는 이 파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추격 매수로 동참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려도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초장기 상승을 했던 이 확률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은 네. 조금 덜 하셔도 되는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시그널 제1기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